이펙트가 나옵니다. 샤워 이펙트는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거지 중요한 걸 위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물건 분리할 수 있도록. 그냥 파운틴 이펙트는 물이 반대로 올라오죠. 중요한 걸 지하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냥 두 가지 나오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샤워 이펙트 개념입니다. 샤워 이펙트는 is a marketing technique, 마케팅 기법인데요. that 주격공의 대명사 place A on B, A를 B에다가 두다. places 마케팅 기법이 될 수 있으니까 S입니다. 두는 겁니다. 극장이나 문화센터나 식당이나 다른 편의시설을 두는 겁니다. That 어떤 편의시설인데 consumers 목적격관계 되면서 주어 동사니까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다른 편의시설, 식당, 문화센터, 극장들을 위치시킨 겁니다. on 어디에다가 the higher floors of a building 그 빌딩의 더 높은 층에 배치하는 기법입니다. 됐냐? 그럼 이게 왜 샤워인데? 맨 위에서 있다가요 이것들을 맨 위에다가 설치해놓고 After watching a movie,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audience is 관객의 아주 작은 퍼센트이지만 Can use the elevator,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Which is why, which, 주격 관계되면서 여기 why 썼습니다. Be code 쓰면 안 됩니다. 됐어? 그래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And, it, and, this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되니? 그래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are exposed, 수동태 많은 사람들은 노출한 게 아니라 노출되어지는 겁니다. 수동태 다양한 제품들에 노출되어집니다. as, 뭐 할 때? 그 관객들이 go down the escalator,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되냐? 상품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기꾼 안 되겠죠. on the contrary, 연결을 체크하세요. 반대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슨 효과도 있다? The fountain effect가 있습니다. Fountain은 분수라고 해서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알았죠? Fountain effect는 place 똑같은 형태입니다. A 형태. 얘들아, shower effect하고 fountain effect하고 개념적 양 글 정확하게 보세요. 알았죠? 이건 두는 겁니다. Restaurant이나 grocery store를요. Where 여기 관계 부사 where people often visit. Visit은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where 썼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restaurant이나 grocery store를 온 어디에다가 두는 거예요? 지하층에다가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식당 어디 있어요? 신유품 코너 어디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신유품 코너죠. 1층에다가, 아니 지하에다가 못 씁니다. 지하층에다가. 됐나요? 올라오면 1층에 모든 물건들 볼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가이딩, 분사 본입니다. 안내하면서. 가이드, 목적어, 토정사인데 여기 꼭 체크하세요. 어법이에요. 수동형 부정사입니다. 방문객들이 노출하는 거냐 노출되어지는 거냐 노출되어지는 거지 to be exposed 방문객들이 노출되어지도록 유도하면서 뭐에 매력적인 상품들 어디에 있는 1층에 되냐 buy one 하나를 사시면 get one free 하나를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promotion 한쪽 행사는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대신 동격의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 위치 쓰면 안 된다 알았지?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실을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cannot utilize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그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when, 뭐 했을 때? they hear words 그들이 말을 들었을 때 like a free or discount 공짜 또는 할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사용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위치, 여기는 위치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 and it이나 and this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만듭니다. make 사역동사, then 목적어, act 동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충동적으로, error이요, 부사요, 충동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듭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다음, to make a sensible purchase decision. sensible, 스펠링 좀 봐주세요. 우리 센스의 형용사는요, 센서블이 있고 센서티브가 있는데 센서티브는 민감한이라는 뜻이야. 센서블은 합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명령문입니다. Think about, 생각하세요. What은 항상 시험이라고 하죠. 의주동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서 생각하세요. And 그리고 create, 명령문 두 번째 만드세요. Shopping list. 빈칸 조심하세요. 네가 충동 구매를 안 하기 위해서 해결할 방법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알았지? 첫 번째, 네가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봐.
두 번째 쇼핑 목록을 만들어. 됐냐? 명령문. 주제지, 주제. 'Before buying a product', 제품을 사기 전에, 구매하기 전에, 'It is a good idea', 이는 가짜죠.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죠. 이거 하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외우셔야 되겠네요. 내용상 알았죠. 뭐 하는 게 좋은 생각이야? 그 제품에 관해서 더 공부하시고, read online review, 온라인 리뷰를 읽어보시고, 온라인 상품 평이요, check the sellers ratings, 판매자의 등급을 확인하는 거. 판매자의 등급이 뭐냐? 이 물건 파는 사람이 사장이냐, 종업원이냐, 그래서 그냥 알바냐, 이런 거 확인하는 거. 됐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됐니? 내용상으로 중요하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병렬입니다. Learn, read, check. 이거 세 개가 병렬입니다. 투부정사입니다. 됐나요? 병렬은 무조건 체크. 그 다음 마지막 A wise choice. 현명한 선택은 saves. 절약합니다. 시간과 돈을. 됐나요? 읽어보세요.